요즘 해야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다음 주에 면접도 있고 또 자격증 시험까지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요즘 저도 심정의 변화가 많이 생겼거든요. 최근에 서류 탈락 통보를 또 받았는데 이제 익숙해서 더 이상 슬프지도 않은 거예요. 뭐 다음에 또 지원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박하가 전화하면서 많이 달래줬죠. 박하라면 오늘 소개팅 주선해주신 친구분? 네, 맞아요. 박하가 저한테 소개팅 한번 해보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전엔 안 한다고만 했었는데 이렇게 불안하게 지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소개팅 받으신 거군요. 굳혀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가요? 근데 또 한편으론 내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아직 마무리 지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상황이 좀 혼란스러운 게 당연한 건가요? 혼란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김호 씨도 그때 막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랬어요? 그때라면 취업 준비할 때요. 그때 어떠셨어요? 저도 그때는 불안하고 뭐 혼란스럽고 그랬죠. 근데 다들 그렇지 않나요? 고민이라는 게 걱정거리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걱정거리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답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고민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고민한다고 답이 딱 나올진 모르겠어요. 고민만 하다 끝날까 봐. 이번 연도에 모든 면접 떨어지면 취업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공무원은 시험만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 서류 심사도 없고 또 면접도 덜 힘들고. 근데 공무원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그만큼 공무원 시험도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시험 통과돼서 합격만 되면 그 후부터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일하는 것도 정년까지 보장되고 또 중간에 잘릴 걱정도 없고. 그냥 올해까지만 딱 해보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럼 다시 취업 준비만 해야 하는 건가? 공무원은 힘들다고 보세요? 공무원이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답을 미리 정해놓을 필요 있을까요? 유미 씨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요. 취직 말고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되니까.
김호 씨도 취직해서 돈 벌고 있잖아요. 저는 그럴 용기가 없어서. 아직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하기엔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 또 취업은 해야겠고. 정말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나름 저도 전공 공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게 취업할 때 1도 메리트도 없지? 또 제가 막 스펙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지.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취업 준비만 할 순 없는 건데. 근데 알바만 하는 것도 막 지긋지긋하고. 아니 이렇게 살 바에는 머리나 밀고 절이나 들어갈까 봐요. 차라리 그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어요. 제가 종교도 없는데 어떻게 절에 들어가겠어요. 미안해요. 쓸데없는 말에서. 서류만 100개 넘게 떨어지다 보니까 자존감이 바닥이 돼서요. 원래 취업이 어려워요. 그래도 면접까지 가신 거면 대단한 거예요. 합격 이유는 한 가지여도 탈락 이유는 수백 가지거든요. 그렇다고 시도조차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다들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김호 씨는 이미 취업을 하셨으니까 쉽게 말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이번에도 떨어지면 더 이상 지원할 의욕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유미 씨 마음 이해해요. 그래요. 말이라도 고마워요. 안 받으셔도 돼요? 중요한 전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소개팅에서 이렇게 전화 받는 건 매너가 아니죠. 전 진짜 상관없는데. 또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잖아. 유미 씨, 이런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Manner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저 강기모, 매너 빼면 시체인 남자입니다. 김호 씨는 특별히 뭐 잘하는 거 있어요? 잘하는 거요? 제가 잘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저도 면접에서 그런 질문 종종 받거든요. 근데 제가 딱히 잘하는 게 없어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에이, 유미 씨가 잘하시는 게 왜 없으시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없는데. 남들이 인정한 유미 씨만의 특기.
왜, 야 유미야 너 이거 진짜 잘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라면 맛있게 끓이기? 그것도 특이해. 에이 뭘 모르시네. 라면 잘 끓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물량. 아마 제가 끓인 라면 드셔보시면 이제껏 먹은 라면은 라면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 드실걸요? 혹시 지금 라면 먹고 갈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라면이요? 라면은 어디서 먹어요? 아, 아닙니다. 그래서 김호 씨 특기가 뭐예요? 아, 저는 뭐예요? 아까 잘하는 거 많다고 하더니. 저는 뭐든지 잘해서 딱 하나.